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대발입니다. 오늘 난실에 나와봤습니다. 여기 난실은 저희 농장 안에 제 교육생 2급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키우고 있는 난실입니다. 자, 한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군요. 대표 전략 품종이 이 난실에는 역시 천동입니다. 아주 약한 데서 1, 2, 3년 만에 이렇게 실하게 붉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방불패가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작년에 동방불패 황홀하게 받았습니다. 유튜브에도 출연했던 한초이죠. 자, 오늘의 본론입니다. 신라가 있습니다. 같은 곳에서 키우셨죠? 네네. 두 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차이점을 느껴지시나요? 약간 다르죠.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 진층의 색깔이 좀 다르고. 그렇죠. 잎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, 이쪽은 약간 이렇게 꼬였다 하나요? 약간 누운 스타일. 네, 누운 스타일이죠. 네. 네. 잎이 이쪽이 더 두꺼워요. 더 두껍죠. 네네. 여기에서 한 곳에서 길렀는데 왜 이 녀석은 초록색이 옅고 이 녀석은 초록색이 진했을까요? 구입에 올 때, 이 작년에 다 샀죠. 네, 작년. 네, 구입에 올 때 이 두 녀석은 검은색으로 진청색으로 두껍게 형성될 수 있는 곳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생산한 것이고, 요건 그렇지 못한 곳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환경에서 똑같이 촉을 받았는데 그러면 비슷해져야 되지 않나요?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남초는 어머니 세대 때 살던 환경이 지배를 받아서 엽록체 속의 엽록소 A의 함량을 자기 스스로가 좀 조절합니다. 햇볕이 세거나 하면 우리 활성도를 낮추어서 조금 진초록색이 없어지기도 하고, 그런데 햇볕이 좀 낮으면 또 다시 검은색으로 또 가기도 하죠. 그리고 중간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얘기는 엄마 세대가 겪었던 환경상 누적된 영향에 의해서 그 지시를 받아서 똑같이 초록색으로 나왔다. 이건 그런 의미에서 덜 초록색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작품으로 시합에 나갔을 때 진한 초록색이 좋을까요? 아니면 옅은 초록색이 좋을까요? 진청색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. 좋죠. 지금 풍란도 좀 하고 계시는데 풍란계도 마찬가지죠. 네. 자, 그렇게 보면 품종을 드릴 때 아예 어떤 환경과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떻게 집에 지시를 받아서 이 난초에 기억대사 속에 메모리되어 있는가를 계산해서 우리는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렇게 본다면 들어올 때 아예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신라와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신라가 있다면 가격 차이는 이 신라가 이 신라보다는 두 배 정도는 비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두 배 정도 비쌌습니다. 그러셨어요? 네, 네. 뭐 정확히 계산이 됐네요. 여기에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못 돌아가는 환경이거나 기술 실력이거나 또 재배자의 직무 능력이라면 작품으로 간다라는 건, 작품을 만든다라는 건, 특히 신라를 가지고 작품을 수행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. 네. 그리고 신라는 이 복륜이잖아요. 복륜은 새싹이 나올 때가 중투보다는 월당이 아름답습니다. 그 중투는 자란 후에가 더 아름답죠. 오, 이 뒤에 보니까 또 우리 복륜의 또 대명사인 남산간이 있네요. 이 어린 남산간 참 보기 힘든데 남산간 촉 시원하게 나오는군요. 두껍하게. 예, 좋습니다. 기상이 좋죠. 기상. 좋습니다. 남산간도 역시나 초록색이 진하게 나와야 되겠죠. 같은 폭이에요. 네. 꽃이 피면 네.
우리 신라도 복륜하면 그냥 가시죠. 네네. 예, 뭐 일반 환영입니다만. 이 녀석에서 폈는 신라 복륜화하고 이 녀석에서 폈는 신라 복륜화하고 초록색이 어디가 더 진할까요? 아, 모초기 더 진한 이쪽이 아마 더 진할 거예요. 아, 빙고, 딩동댕 그렇습니다. 예, 모초기 진하면 꽃도 진하죠. 네. 그러면 이걸 화해품으로 또 시작이 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도 진한 걸 해야 되겠죠. 네. 자, 그래서 우리 남초 작품을 만들 때는 피부색, 채색마저도 어떻게 고민하고 계산하고 만들 것인가, 연출할 것인가, 유지시킬 것인가 등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. 네. 이 신라 속에서도 천차만별이고 또 이 무늬가 깊게 들어가는 신라가 있고 얕게 들어가는 신라가 있습니다. 이 녀석은 좀 깊게 들어간 편이네요. 네. 예. 내 교육에서 깊게 들어간 걸 살아 했더니만 잘 아셨네요. 오늘 이번 편 영상 하나만 가지고 토대로 본다 하더라도 꽃에 미치는 영향, 다음 신화에 미치는 영향, 그 두 가지 색상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그게 시합에 나가서 순위를 결정할 때 미치는 영향. 두께는 얘가 더 두껍죠? 두껍습니다. 예, 이것보다 그죠? 예, 두껍습니다. 예. 두꺼워요. 라사지라고 하는 게 표현이 쪼글쪼글하게 좀 잘 됐어요. 근데 이쪽으로 가면 조금 미흡해요. 예, 차이가 있죠. 자, 우리 신라에서 중투를 만들면 끝장납니다. 예,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자,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.